지난 3월 정부가 신규 국가산단에 완주 수소특화산단과 익산식품클러스터 2단계를 선정했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북을 찾아 국가산단 성공 추진을 위한 현안회의를 열었습니다. 완주군은 이 자리에서 교통체계 확충의 필요성을 건의했습니다. 엄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5일 전북을 찾았습니다. 도내 신규 국가산단의 성공 추진을 위한 현안회의에는 원 장관을 비롯해 유희태 완주군수, 정원율 익산시장, 이한준 LH 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15일 정부는 완주 수소특화산단과 익산식품클러스터 2단계를 신규 국가산단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완주 수소특화산단 이두 개를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관해서 오히려 저보다도 국토부가 많은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희태 군수는 교통체계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존 산업단지를 포함해 370만 평의 대규모 산단이 들어서는 만큼 물동량 폭증이 예상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완주 용진에서 익산 춘포를 잇는 12.3km의 국도 대체 우회도로 신설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이용객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삼내역에 KTX와 SRT 정차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익산과 완주 두 신규 국가산단의 빠른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원장관은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염려하시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저희들이 모든 절차를 줄여서 빠르면 3개월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이후에 인허가 과정도 사전 컨설팅 제도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인프라 확충 건의에 대해선 전북이 광역교통에 목마른 걸 안다며 확충될 수 있는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해 전라북도와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현안회의 후 참석자들은 신규 국가산단 성공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